핀란드가 현지에서 한국 무기 생산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중순에는 한국에서 들여온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군사 훈련을 실시할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그와 슈차크 폴란드 부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한국과 폴란드 양국 군사기술 협력과 추가 군사협력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하 슈차크 부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폴란드 내 한국 군사장비 생산에 포함한 방산협력 2단계를 한국과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관련주도 움직일 가능성 큽니다.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롯데렌탈이 소카의 지분 17.9%를 SK로부터 전략 매입한다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매입하는 주식은 총 587만 2,450주로 매입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총 매입 금액은 2차 매입 시점 지분 가치에 따라서 변동된다고 합니다. 거래 금액은 최소 1,321억 원에서 최대 1,460억 원대 규모가 될 것 같은데요. 롯데렌탈은 소카의 기업 가치와 회사의 모빌리티 사업 방향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해서 이번 투자를 단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식 매매 계약 체결로 롯데렌탈은 총 지분 32.9%를 보유한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롯데렌탈은 이번 지분 매입으로 소카와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롯데렌탈은 소카가 보유한 모두의 주차장 그리고 일렉클 등과 연계해서 고객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관련주도 오늘 시장에서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협업 소식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구광모 LG 그룹 회장 등은 이번 달 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방문에 맞춰서 나란히 인도네시아를 찾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점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회장과 구 회장 등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을 합니다. 이미 현대차와 LG 등은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를 핵심 생산 기지로 삼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 등이 풍부한데요. 또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건설하기로 한 배터리 생산 시설에 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약 2시간 전쯤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배터리 동향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ASML 측은 9월부터 수출 억제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중국에 제한된 칩 제조 기계를 출하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간밤에 밝혔습니다. ASML은 내년 1월부터 DUV 모델 3종을 중국에 선적하기 위한 수출 허가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ASML은 중국에 대한 최첨단 기술 수출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행정부는 네덜란드 정부에게 ASML이 DUV 장비를 허가 없이 중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막으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규제들은 현지 시각 9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앞서 ASML은 이런 조치가 올해 또는 장기적 재무 전망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